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분을 모셨습니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곽재복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곽재복입니다. 이렇게 TV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히 장애로 인해서 지역에서 혼자 계시거나 또 함께하는 그 가족분들께도 정말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의료진과 복지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동료분들께도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네. 장애인복지관으로서는 국내 처음 생겼어요. 예, 1982년도에 생겼는데 예, 위치는 이제 서울 강동구 고덕로에 있습니다. 네. 이 복지관이 생긴 의미가 조금 있는데요. 예.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복지를 하게 되면 주로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거가 주 흐름이었다면 네. 이 장애인 복지관이 생기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또 재가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것이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모델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있는 유일한 이런 모델입니다. 네, 어떤 모델인가요? 이게 이제 치료와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가 같이 결합된 그런 모델인데요. 네. 이 복지관이 이제 생기면서 저희 복지관은 지금 현재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그런 또 사명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 오게 되면 이제 진단, 어느 정도 장애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좀 탐색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심리 상담 또 직업 재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지역사회와 관련된 그런 또 일들도 많이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하지만 네. 또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일들도 하고 저희가 또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조사 연구에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 쪽도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텝은 네. 한 100여 명이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크죠? 예,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큰 편에 속하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초 또 국내 유일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이 시립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좀 대략적으로 큼직큼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또 다양한 여러 사업들을 또 진행 중이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면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말은 이 말이 참 쉬운 말이거든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보통의 삶을 실현한다는 거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도전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실적인 걸 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통의 삶을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환경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도전적인 이렇게 지향을 갖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 지향을 위해선 세 가지 큰 이렇게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중심 서비스를 하겠다. 예. 두 번째는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겠다. 네. 세 번째는 좀 이게 합성어인데요. 글로컬리제이션이라 그래서 글로벌하고 로컬하고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네. 이 세 가지의 지향점을 갖고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사람 중심의 서비스는 예전에는 이제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냥 서비스에 사람이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지금은 가능하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특히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사람 중심 계획을 또 세워가지고 거기 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좀 세밀한 서비스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럼 보면 전문가에게 중요한 서비스보다는 네.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중요한 그런 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지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 중심 서비스 중에 요즘 이제 핫 이슈가 탈시설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로 이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분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좀 아직 이렇게 좀 미흡한 편이에요. 근데 저희 복지관에서는 그렇게 시설에서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로 나오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도 하고 또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 중심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최중증 장애라고 해서 이제 발달 장애인데 좀 옛날에는 이제 공격 행동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 도전적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네.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 고령화가 되니까 이런 네. 그 건강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좀 이슈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람 중심 서비스의 큰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거는 네.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보호를 하자는 이런 건데요. 저희가 이제 또 지역에 있는 병원, 보건소, 또 이렇게 장애인 단체, 부모회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장애를 병원에서 이렇게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면 지역사회에 오면 어디서 이렇게 케어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 연합해서 그렇게 케어를 하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전에는 복지관에서 무슨 평생교육 이렇게 강좌를 개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저희 복지관에 이제 변화를 주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평생교육센터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거두는 일을 해서 또 그게 작년 또 재작년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이 있고 네. 글로컬리제이션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장애인 복지 쪽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외국에서 선진 그런 기법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또 교육도 하고 또 그런 걸 번역을 해서 또 지역사회 보급도 하는 일들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착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경험을 축적을 해서 저희만에 맞는 이러한 경험치를 쌓아가고 또 그런 것들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이제 그러한 노력을 세 가지 축으로 이렇게 사람 중심, 지역사회 중심, 글로컬리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 중심, 또 지역사회 중심, 또 글로컬리제이션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부터 좀 거시적으로 이제 촘촘한 서비스부터 또 그 커다란 울타리를 아우르는 그런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앞서서 또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또 한창 시끄러운 와중인데요. 저 이 코로나19가 또 이 복지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신가요? 네, 아주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좀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예외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는 전화나 또 이렇게 그 어려움은 빨리 복지관에 나와서 좀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과 좀 이렇게 정겨운 얘기도 하고 서비스도 좀 받고 싶고 뭐 이런 말씀들 좀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발달장애 청년을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가정 내에서만 케어하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네,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회적 거리는 유지는 해야 되겠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하니까 또 선생님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나왔나요? 온라인으로 네. 요즘은 이제 그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을 통해서 실시간 서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걸 통해서 발달장애 청년들과 대화도 하고 그 부모님들께도 예. 가정 내에서 교육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일종의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좀 부족하면 직접 갑니다. 예, 가서 이제 예, 마스크 하고 예. 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좀 좋아하는 환경 이런 쪽에 같이 동행하면서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요즘 선별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오시면 의사소통이 안 되기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스텝 중에 그 국장님이 연구했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네.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또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허락을 해줘 가지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선별진료소에 오면은 그 그림을 통해서 매뉴얼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진료를 담당하는 분들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편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또 지원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또 그 속에서도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네. 또 그런 도움들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 복지관에서 공식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네네,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코로나19로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좀 소통을 할 수 있고 네네.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다루시나요? 네, 그런 좀 폭은 다양합니다. 저도 이제 그 지역에 계신 그런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께 안부 인사도 제가 영상을 저희 아내 홍보 파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예. 그렇게 인사를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가정 내에서 운동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칭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저희 이제 전문 치료사들이 간단하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지금 이제 계속 시리즈로 올리고 있고 네. 또 이제 물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정보를 네. 또 제공하고 있고 또 저희 이제 직원들도 그 보니까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변화나? 이제 직원 교육도 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니까 지금 이제 여기 방송국처럼 이런 뭐 훌륭한 장비는 아닙니다만 네. 각자 자기 데스크에 앉아서 데스크나 이런 그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직원 네. 교육도 하고 예, 그렇게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첨단 기술을 통해서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방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물 속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지금 그 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른 복지관에서 보기 힘든 수중 재활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수중 재활센터는 저희가 이제 1997년도에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네. 그게 나올 때까지는 한 15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에 15년이나요? 네네. 그 전에 이제 그 저희 복지관이 이제 82년도에 처음 문을 열어서 네. 35년 동안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위탁 운영을 했어요. 물론 네. 지금은 이제 푸르메 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수녀님께서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독일에서 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물에서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게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예. 수녀님께서 뭐 10여 년을 막 이렇게 했는데 어필이 안 되다가 그것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뭐 이렇게 각계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복지부나 시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물을 이용하면 부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하체에 걸리는 그런 이렇게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로 걷다 보면 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또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 근육이 이완되기도 하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네. 잘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물에 가면 뜨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을 움직이면서 마치 자기가 걷는 것 같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용한데 네. 이게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건강권 때문에 많이 확대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가 하루속히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물을 통한 재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물을 통한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유지해주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물을 통한 그런 재활 운동은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를 막바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치료와 또 유지 개선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이 수중 재활 운동이 가장 좀 이렇게 뭐랄까 유용하고 굉장히 또 효과가 있는 거로 예. 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그 물 속에서 운동을 하는 게 그냥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더 크다고 들었었던 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보면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또 몸에 무리가 없이 근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또 특히 그 안에 이제 장애가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도 또 있습니다. 그 이제 수중 운동, 물을 이용한 운동은 저희가 통합 수영을 하고 있어요. 네. 어린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통합 수영을 하는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장애 인식 개선 말로 맨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수영하니까 훨씬 인식이 개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통계로는 85% 이상이 이런 것들이 그 장애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서부터도 이렇게 함께 통합 수영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갖고 있고 네. 마지막에 이제 건강에 관한 거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연세 드시면 제일 관심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슨 강좌하면 건강하면 다 많이 오세요. 그만큼 관심 있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심혈관 계통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런 체지방이라든지 근력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을 통해서도 운동을 하지만 지상에 나와서 그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계속 모바일로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재활 쪽에서는 그렇게 네.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노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그 비장애인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 듯한 그렇죠.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정말 이 전 생애에 걸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재활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좀 저는 생소했어요. 이 단어가 네네. 보이타 치료라는 게 있다고 네네네. 들었는데 이 보이타 치료는 어떤 건가요? 아 이거는 독일의 보이타 박사와 그 스텝을 이렇게 지칭해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뇌성마비 아이들 같은 경우는 1세 이전에 조기에 진단하는 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법으로는 조기에 진단도 1세 이전에 진단도 가능하고 치료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법인데요. 이거는 예. 독일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의 한 기법입니다. 물리치료의 한 기법으로서 네네네. 어떻게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보면 아홉 군데 자극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압이냐 그러니까 지압은 아니라고 그래요. 서양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근데 그 길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은 네. 그 아이가 한번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이 뇌신경계통에서는 몇 수십 번 그 운동을 반복한 효과를 걷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확 안 되는 거가 네. 1대1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맨투맨으로.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인력적으로도 좀 시간적으로도 좀 비용이 많이 시간이 좀 들겠네요.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독일 보이타협회하고 또 함께 이제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보이타 교육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전문요원 교육을 좀 하고 있는 한두 개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에요. 좀 강하다 그러면 좀 세죠,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바꾸자 그랬더니 아 그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강한이냐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또 강함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이가 가정 내에서 사실은 신뢰받고 사랑받고 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커야 될 권리 주체라는 거예요. 이 교육에서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돼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이도 인격을 갖추고 또 권리를 갖춘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동학대 그 기사를 보면 이 교육이 좀 널리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독일 아동보호연맹에서 공인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 35년 동안 해온 거를 저희 복지관에 받아들여서 현재 이제 장애인 복지 중심으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스누젤렌인데요. 좀 생소하시죠? 스누젤렌. 네네. 그 스누즈하고 도즈라는 단어를 두 개를 합친 단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거는 이것도 뭐냐면, 독일에서 들여온 걸로. 네네네. 독일이 아무래도 복지의 좀 선진국이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 벤치마킹을 하신 건가요? 아,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즘 발달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발달장애 청년들이 보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걸 풀 길이 없는데, 이 스누젤렌 방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이 돼요. 그래서 아주 저도 가고 더, 싶네요. 아나운서님 오시면 좋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거기서 이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쉬어가는 네네. 제일 좋은 시간이. 거는 거기서 꾸벅꾸벅 조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좀 편안하게 좀 쉬면서 빛이라든지 또 소리, 향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또 지원도 해주고 또 교육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그두 가지 교육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 이렇게 두 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중에서도 좀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교육 프로그램 중에요. 지금 말씀 소개해 주신 프로그램 중에. 그 중에 이제 제일 저 인기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보이타 치료인데요. 이거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용이 좀 있어서 치료사한테 좀 이렇게 인기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당사자분들이 좀 당사자들한테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거는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와 이 스누젤렌입니다.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는 어머님들이 자기가 스스로 누가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마음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는데요. 이거 역시 80%대 후반에 만족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참 너무나 좋은 건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동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는 요즘이거든요, 저도.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강한 어린이, 네, 강한 강한 부모, 아이, 강한 강한 어린이. 부모. 그 교육이 좀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널리 알려져서 좀 다양한 분들이 좀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효과성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교육을 받는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그 교육 매일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그 그러니까 정도로요? 자기한테 변화가 생겼다는 걸 보니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그 어머니를 봤을 때도 좀 네. 뭔가 달라짐을 느꼈나 봐요, 그 아이가. 그렇죠. 네, 변화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들이
또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취업이나 또 자립을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취업 알선에 관련해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떻게 보면 재활의 꽃이자 최종 목적이 직업 재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안에서만의 그런 흐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몽골에서 저희 복지관 사례를 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빈곤 탈출, 빈곤에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것. 그러려면 직업적으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거기에 두 가지를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은 이제 83년부터 이 직업재활을 쭉 해가지고 왔는데요. 어쩌면 이제 장애인 복지관의 직업재활의 역사는 또 저희 복지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처음 생기다 해오신 보니까.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주로 이제 이런 직업재활을 지원을 하는데요. 직업을 갖기 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 안돼 있을 때는 이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얼마만큼 좀 오래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예절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실제 실습도 하고 또 취업을 이제 가상으로 체험하게끔 하는 그러한 파트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취업이 됐을 때는 계속 이제 그 후속 지원을 해주는 이렇게 세개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복지관에서 그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한 18살, 17살에서 이제 38살까지 되게 이제 그 연령층에 이용을 좀 하고 계시는데, 한 2년에서 한 5년 사이를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물론 취업을 되면 바로 가서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직업 평가라는 거가 있어요.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아마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어휘나 이런 특징이 강점이 있으시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그런 또 강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업적 적성이 나타나는가를 체크를 해서 그쪽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460명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작년 데이터 보니까 한 150명 가까이 이렇게 취업을 한 거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또 취업하기 힘든 때에는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또 취업이 돼서 또 자립에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은 관장님 굉장히 또 뿌듯하시겠어요. 그럼요. 이제 또 복지관에 와서 훈련 받을 때 하고 직업인으로서 다시 왔을 때 하고는 이렇게 태도라든지 언어 구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직업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저희가 있어야 되는 그런 또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도서라든지 또 교재 그리고 교구들을 이 복지관에서 직접 발간도 하시고 또 만들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복지관에서 이렇게 또 교재나 뭐 교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외시죠? 저희 어떻게 이런 도서나 교재를 만들게 되셨나요? 이게 옛날 속담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80년대 이제 저희가 처음 생겨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료가 일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로부터는 이제 선배님들이죠. 선배님들이 자기들이 더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특히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뭐또 관심도가 굉장히 막 올라오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교재라든지 자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는 전문가들이 외국에 있는 뭐 도서도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부모님들 교육, 전문가 교육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교재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재가 나오니까 지방에 계신 그런 전문가분들께서 좀그 교재 좀줄수 없느냐.
그래서 그냥 그런 그 시대적 요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유지 발전하게 됐는데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하게 거죠. 되셨네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쌓여서 한 95종이 저희 복지관에서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한 8년 정도 막 대역사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조기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도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소아과에서 아이들의 이런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사실은 어머니에게 묻는 질문인데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막 하셔서 전국 소아과에 그 책이 다막 보급이 되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표준화된 도구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저희 안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용자와 또그 같은 동료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쌓았던 그런 지식과 이런 것 노하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국내 최초 또 국내 유일 이런 수식어가 잘 어울리시네요. 이 선구자의 감사합니다. 역할을 항상 해오셨던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이 언어 치료와 같은 이런 발달 재활 서비스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언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아마 이제 그런 발달 지원하는 거는 전국 이제 각지에서 거의 다 이렇게 하는데요. 언어 치료는 사실은 이제 저희 복지관이 개관하면서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나운서님 그 어머님들 이렇게 만나 뵈면은 특히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조금 늦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만 하면 된다. 우리 애는 딴거다 괜찮은데 말만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장애가 있는 그런 그 아동들의 주 관심사가 언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복지관에서 이제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가르치고 뭐 지원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바우처 이런 수업은 한 50분 정도 이렇게 단위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이 언어 치료에 대한 거는 계속 수요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뭐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청소년이 돼서도 그런 그 언어에 대한 부분들. 요즘은 이제 이렇게 뇌를 다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뇌를 다치시면 예전에 언어의 유창성이 떨어지면서 발음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생에 걸쳐서 언어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가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는 수용 언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듣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잘 표현하는 이두 가지를 잘 지원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도 하기도 하고 집단으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영역, 저희 복지관에서 무슨 심리운동이나 다른 쪽하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협업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 치료를 통해서 가족분들도 상당히 큰 만족감을 또 얻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가족들을 위한 또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출산이라든지 뭐 임신을 하셨을 때 그런 가족들을 위한 지원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지원을 옹호 활동이라고 네, 그 명칭을 이제 옹호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옹호 활동을 하면서 좀 겪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이제 옹호 활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변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나 또 옹호해 권리를. 준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꼭 고민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 문제만 하면은 한 50점인 거예요. 장애인 플러스 그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여성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보면 이렇게 좀 불량 남편인데요. 그 가사일을 잘안 돕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 장애인도 보면 그런 가사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소외되고 그냥 오로지 여성으로서 그걸 다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양육에 대한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장애인을 위해서는 느슨한 모임이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시작해가지고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 과업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목표도 결정을 해요. 우리 무슨 뭐 영화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자녀를 어떻게 도울까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결정해서 목표도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하는데 네. 옹호 활동 중에 글쎄 이게 이제 옹호 활동과 같이 매칭이 딱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이제 장애 여성 장애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 가정을 지원해 주는 또 활동 지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가봤더니 이제 이분이 좀 이렇게 성격이 깔끔하고 어떤 일을 하나 매듭을 짓고 그 다음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가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지금 저쪽에서 막 울거나 뭘 이렇게 좀 수유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또 설거지를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녀를 케어하는 쪽에 대해서도 좀 지원도 해주고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좀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아이 먼저 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성장애인들이 그런 느슨한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역량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임을 하면서 또 네.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고민도 나누고 하면서 또 자신감도 키우고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또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말씀하신 그런 슬로우 모임뿐만 아니라 또 동아리라든지 또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조 모임도 네네.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모임은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네, 이제 우선은 부모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어머님들끼리 정보도 또 공유하면서 서로 또 이렇게 양육에 대해서 서로 경험을 나누는 이런 모임이 있고요. 네. 또 아버지 모임인데 사실은 아버지 모임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네, 또 일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좀 의지를 갖고 이게 한 13년 동안 역사를 갖고 아버님들이 자기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이렇게 청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아까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여가 활동이라든지 또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도 좀 해주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스포츠 그래서 뉴 스포츠라고 그래서요. 저희 복지관에 잔디밭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통해서 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또 클럽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컴퓨터 교육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그전에는 저희가 강사 채용해서 강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분들끼리 자체 운영위원회를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 올해는 어떤 정보화 교육을 듣자 뭐 이런 것들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거들어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또 친목도모도 하시고 또 이 사회활동 참여도 하면서 그렇게 또 우정도 쌓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또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이해 퀴즈쇼도 네네네.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퀴즈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약간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어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대상이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데 2011년부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그 이렇게 K-방송에서 이렇게 왜 골든벨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좀 차용하기도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거기서 뭐 순위를 결정해서 1, 2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학습도 하고 학습을 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가족이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돌코리아라는 그런 그 과일 전문
기업에서 저희 이제 그 후원금을 주셔서 네. 그 당시에는 조금 귀했을 수 있는 이렇게 그 아이패드를 1등 상으로 걸었더니 네. 부모님들이 더 막 열정적으로 해서 어쨌거나 이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많이 장애에 네. 대해서 알게 되고 또그 가족이 또 알게 돼서 지금은 현재 저희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한 대여섯 개 복지관이 이 포맷으로 교육을 이렇게 저 인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교롭게도 올해가 한 10번째 하는 이런 그 의미 있는 골든벨인데요. 그래서 해인데. 저희가 이제 과천에서 그 서울랜드에서 네. 과천장애인복지관하고 저희하고 몇개 복지관 연합해가지고 하려고 딱 계획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는 잘 너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네요. 원래는 몇 월에 계획을 5월에 하시나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잘 되기를 또 이게 빨리 진정이 그러니까요. 돼서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장애에 대해서 어려서 이게 또 하게 된 계기가 아나운서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나이든 25살을 넘어가면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답니다. 네, 그런데 인정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어렸을 때더 이렇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 목표를 해가지고 했던 거가 지금까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러니까 그이 장애 감수성에 대해서도 좀알수 있고 또 장애 인식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이 시립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해 오시면서 또 다양한 일들도 겪으셨을 거고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또 기쁜 순간도 있으셨을 거고 그런데 좀그 중에서 공유해주고 싶은 추억이라든지 또 일화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꼭 이렇게 무슨 평생학습에서 꼭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복지관에서 안 하고 이제 지역사회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마트에 한글 교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참석하겠다는 거 거기도 맨 처음엔 좀 당황했다가 그러면 모셔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글을 하는 거가 목표가 아니고 자기가 장애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그 어디 이렇게 시골에서 학교를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익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게 평생에 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마트 교육에서 이분이 이제 한글을 깨우쳐 가지고 시까지 쓰셨어요. 너무 멋지시네요. 네. 저희도 깜짝 놀랬죠. 근데 그걸 가르친 교사도 깜짝 놀래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 이마트 평생 그런 그 문화학습 쪽에서 계속하겠다. 장애가 계신 분들 소개하라. 그리고 강좌를 하나 더 열었어요. 그래서 언어 치료에 대한 소개 강좌도 열어가지고, 그걸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한 사람의 이렇게 변화,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꿈이 실현되는 걸 보면서, 저희가, 이러한 거를 하라고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이제 챌린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최중증 발달장애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전에는 오로지 가족이 그걸 다 감당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체계적이고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 이용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또 남을 상하게 하는 횟수도 너무나 많이 줄었고, 가정 내에서도 그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바람직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로서는 정말 큰 보람이고 또 가치가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따뜻한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처음에 그 말씀해 주셨던 분처럼 그 한 사람의 의지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그 한글 강좌까지 한 개 더 개설하게 하는 네네. 사회적으로까지 영향을 이제 미치는 그런 또 긍정적인 또 아름다운 그런 효과를 일으켰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어둠이 짙으면 곧 새벽이 밝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장애로 인해서 또 소외받고 있는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께 또 힘과 또 이렇게 격려의 응원을 저희는 또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복지관만이 그리고 또 장애인 복지관에서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또 지역사회가 함께 동행하는 분위기,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여준 그런 성숙된 서로 상부상조하고 또 타지역을 지원하는 이런 좋은 그런 미풍양속의 그 전통을 잘 살려서 특히 또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곽재복 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